이상적인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천둥을 넘기는 곳으로 유명한 스펀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글로 남기고 막 그런 형태가 보여줘야 돼요. 생각들에 대해서 그렇죠. 직접 한자 쓰고 또 타이밍 좋아가지고 우리 또 할 때 또 기차도 지나가고 기차 지나가고 기차 지나가고 우리 타이밍 좋아가지고 기차도 지나가고 천둥이 예뻤던 것 같아. 색깔도 빨간색 예쁘고 되게 그리고 딱 가자마자 뭔가 착착 되는 것도 너무 신기했어. 되게 진짜 그 베테랑이신 것 같아. 자, TV에서 보거나 그 짠내나 보는 거 보면 사람들이 그때도 버글버글했어요? 천둥 날릴 때? 우리 때는 아니고 그 TV 짠내에서는 사람들이 엄청 이쪽이야 이쪽! 이쪽! 네, 누구세요? 와, 진짜 많다. 천둥은 예전에는 도적이 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뛰었던 것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소원을 날리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라푼젤의 모티브가 된 것이라고 해요. 천둥축제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장관일 것 같습니다.